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국 소아과의 닥터 데이비청입니다. 오늘은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약들을 너무 과다하게 복용하면 그 약이 독약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약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남용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남용하고 약을 복용하다 보면 그 약에 대해서 의존성이 생기게 되고 약물에 중독이 되고 또 약을 중단하게 되면 금기 현상이 생겨가지고 고생을 하는 그런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약들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많은 오남용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랭킹이 제일 높은 것이 바로 알코올 중독입니다. 바로 알코올은 여러분들이 약으로 생각하지 않지만은 그 알코올이 보통은 그냥 기분을 위해서 가볍게 그렇게 마시지만은 사실은 그것을 많이 쓰게 되면 그게 약이 됩니다. 그게 습관성이 생기고 의존성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급성으로 죽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술이 취했을 때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는 큰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또, 이것이 만성으로 오래 중독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간이 나빠지고, 또 간이 파괴되고, 지방간이 생기고, 또 그것이 암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보통 우리가 마시는 알코올은 에틸 알코올인데, 메틸 알코올을 또 잘못 쓰게 되면 더큰 중독이 급성 중독이 생깁니다. 두통이 생기고 현기증이 생기고 의식이 없어지고 기억 상실증이 생기고 잘못하면 경기하고 또 사망합니다. 또 그래서 사망하지 않더라도 시력을 잃거나 그런 중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틸 알코올은 절대 마시면 안 됩니다. 에틸 알코올도 적당히 마셔야지 너무 많이 마시면 그것이 약물 오남용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흔히 많이 남용하는 약품이 바로 담배입니다. 담배가 무슨 약이냐고요? 기호품이고 습관이고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는 그게 의존성이 생기고 중독성이 생기고 그것이 발암 물질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는 바로 우리의 가장 많은 오남용을 하는 그런 약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담배 때문에 고혈압이 생길 수가 있고 혈관이 좁아져서 어떤 사람은 담배 때문에 다리를 절단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담배를 끊는 것이 가장 좋고 그렇게 못하더라도 담배를 아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흔히 많이 남용하는 약품이 커피입니다. 커피 중독이 많습니다. 커피도 물론 기호품에 속하지만은 그것을 자꾸 마시다 보면 습관성이 생기고 의존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커피에 중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독이라고 부르지 않지만은 그러나 커피 없으면 못 산다는 사람은 중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커피의 부작용은 우선 되게 커피 마시고 나서 수면 장애가 오고 또 가슴이 팔피테이션, 가슴이 두근거리고 또 어떤 사람은 커피를 많이 마셔서 위산이 많아져서 위궤양이 생기고 그렇기도 합니다. 커피도 일단 많이 먹으면 약물 남용으로 됩니다. 자, 그다음에 많은 것이 영양제들을 많이 먹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지용성 비타민 경우 비타민 A 중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 A도 모자라면 우리가 밤눈이 어둡고 또 피부가 나빠지고 그렇지만은 비타민 A를 너무 많이 쓰게 되면 그것 때문에 두통이 생기고 시력이 흐려지고 뇌압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대머리가 생길 수가 있고 가려움증이 옵니다. 피부 건조증이 옵니다. 또 고지혈증이 올 수가 있어요. 또 비타민 D도 이런 기름에 녹는 그런 비타민인데요. 이 비타민 D도 많이 먹게 되면 칼슘 중독이 생깁니다.
그리고 구토와 설사 또는 빈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장 장애가 올수 있습니다. 또 칼슘이 많이 생기니까 뇨결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남용되는 것이 각성제입니다. 각성제는 어떤 사람이 쓰느냐면 ADHD, 그러니까 집중력 부진증 그런 환자들이 쓰게 되는데요. 암페타민이나 또는 아데랄 이것이 같은 약이고요. 뭐 컨설타라든지 리탈린 이런 것이 각성제에 해당되는데 물론 그 환자들은 이런 약들이 없으면 공부에 능률이 오르지 않고 일을 제대로 활용을 못합니다. 그러나 대학생들이 ADHD가 없는데도 커피 마시듯이 각성제라고 해서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이것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약물 오남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ADHD 진단을 받은 사람만 암페타민이나 아데랄 이런 것을 써야 됩니다. 그것을 친구와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면제가 상당히 약물 오남용에 많이 있습니다. 수면제에 의존하면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리고 수면제 중독에 걸릴 수가 있어요. 너무 수면제를 많이 먹게 되면 과량을 쓰면 사망할 수가 있는데 일부러 자살하기 위해서 수면제를 많이 모아가지고 자살용으로 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조심을 해야 됩니다. 또 환각제가 상당히 오남용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LSD라는 것이 많이 있었고 요즘은 대마초 또는 그 외에 뭐 마약 계통이 많습니다. 펜타닐이라든지 필로폰, 그 다음에 코케인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남용되는 마약들인데 그뿐만 아니라 보통 일반 기침약 중에도 덱스트로메솔판 DM이 들어있는 그것을 많이 쓰게 되면 이것이 마약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 아이들이 어떻게 그것을 알고 그런 기침약을 대량으로 사가지고 또 이렇게 마약으로 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향정신성으로서 빈맥이나 또는 과호흡이나 고혈압 또는 발작, 환각이나 수면 이런 것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희 어릴 때는 농약을 자살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농약은 곤충을 박멸하기 위해서 또는 해충을 없애기 위해서 쓰는데 그것을 자살용으로 쓰는 것이 약물 오남용이죠. 옛날에 파라티온이라든지 말라티온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런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것이 잘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쥐약 중에는 또 이렇게 사람의 그 피를 응고를 방지해서 쥐약을 많이 쓰게 되면 쥐가 출혈 증세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쥐약을 많이 먹고 나서 그만 피를 토하면서 죽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약물 오남용이죠. 옛날에는 그 사이나라는 양이 있었습니다. 사냥용으로 시골에서 많이 썼는데요. 그 안에는 청산가리와 비슷한 그러한 성분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꽁을 거기에 콩에다 넣어가지고 이 사이나를 콩에다 넣어가지고 어디 뿌려두면 꽁이 그것을 먹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꽁잡이 사냥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약과 구약도 바로 오남용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이나 구약을 이단적으로 잘못 해석하면 교인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말세론이나 종말론 이런 것이 있으면 바로 그것이 약물 오남용에 속합니다. 물론 신약과 구약은 하나님의 약속의 약자입니다. 우리가 쓰는 약품의 약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농담으로 이것을 약품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잘못 쓰면 우리에게 독약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반드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목사님과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아는 장로님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 나누었습니다. 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너무 과하면 독약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절제하시고 다 이는 약물 오남용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